담아서 태진 고슬고슬 쌀밥. 고향 반찬과 곁들여 푸짐하게 즐기고. 윤기가 흐르는 게 집에서 먹는 거랑은 확실히 틀렸고요.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담아서태 소머리 사골 푹 구워 냄새부터 건강해지는 진한 육수. 담백하게 끓인 곰탕도 좋죠. 시골에서 끓인 그냥 그 풍부한 구수한 맛이 나옵니다. 한겨울 추위 잊게 만드는 가마솥 요리 열전 함께 할까요? 충북 청주시 오창읍 외곽에 위치한 첫 번째 맛집. 일단 주인장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가마솥에 우러는 사골곰탕 한 그릇 하고 가시죠. 이른 아침 주인장이 첫 일가는 가마솥에 장작 채워 불때기. 이 집 음식 가마솥이 없으면 되질 않는답니다. 점심 때 신선하게 맛있게 또 드시려면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심 때 드실 수 있거든요. 이 집의 주 메뉴는 설렁탕과 더불어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을 위한 대표 보양식 곰탕. 소머리, 사골, 잡뼈 등을 넣고 푹 구워줘야 하는데요. 대부분들 소머리만 하는 집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 사골하고 진한 국물을 내기 위해서 잡뼈하고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만큼 부위별로 일일이 손질해야 하니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아니 그런데 일껏 손질한 재료를 가마솥이 아니라 들통에 섰네요. 사장님, 네. 옆에 가마솥 두시고 왜 이런 통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가마솥 안 쓰세요? 아 이거는요 초벌을 해서 여기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핏물 같은 거 그리고 잡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초벌 부위로 합니다. 아이고 꼼꼼하기도 하셔라. 생고기를 한번 손질하는 것도 모자라 초벌 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손질해서 가마솥에 투척. 이렇게 해서 하루를 꼬박 구워진답니다. 가마솥은 무쇠라서 열 전도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게 열을 올리기는 좀 시간이 오랜 시간 걸리지만 이게 한번 열을 받으면 은은하게 그 육수를 우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수가 국물이 진하고 맛있죠. 그래서 가마솥이 좋은 거겠죠. 보세요. 뭘 보여주시려고요? 이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굳혀가지고 이렇게 된 육수예요. 손님 상에 이게 완성된 육수로군요. 그런데 맑은 게 아니네요. 사골에서 나오는 그 콜라겐이라고 있죠, 콜라겐. 응고가 되면 꾸덕꾸덕해지는 거예요. 곰탕 육수 내고 고기 손질하다 보니 어느새 12시 땡 치고 손님들 입장에 배고프다는 무언의 압력. 이제부터 주방하는 정신없습니다. 큼지막한 뚝배기에 고기 썰어 올리고 육수 부어 보글보글. 우와, 진한 국물에 푸짐한 건더기. 예술이네요, 예술. 아, 맛있겠다. 이거 그냥 국물부터 떠서 한입 맛보고. 에라 모르겠다. 뚝배기 채 들고 벌컥벌컥. 이거 진짜 시원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 맛있어요. 아, 속이 확 풀리네요. 사골 맛이 우러나서 아주 깊은 맛도 있고 뒷맛이 아주 좋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곰탕이 별미라는 거죠. 뜨끈한 국물에 공깃밥 말아서 후후 불어 핫뚝배기 뚝딱 비워도 좋고 담백한 국물 본연의 맛 즐겨도 좋고 양념장 풀어 매콤하게 먹어도 좋고 어떻게 먹어도 식성 저격입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추위가 풀리고 여름에 더울 때는 더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진하게 우려낸 곰탕물이요. 너무 맛있고요. 따뜻한 곰탕물에 밥 한 공기 딱 먹으니까 기운이 불꽃 솟습니다. 곰탕 최고입니다. 짱! 한겨울 가마솥 요리 열전. 다음으로 찾은 맛집은 두부를 전문으로 하는 집인데요. 어서 오세요. 고향 생각나는 음식 드시고 가세요. 두부가 맛있는 집인 만큼 매일 아침 직접 만드는 건 기본. 물론 콩이 좋은 게 첫째죠. 콩사를 제가 직접 지은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콩에 대해서 첫째는 믿음이 있고 둘째는 옛날 방식을 고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주인장의 철학. 가마솥도 빠질 수 없습니다.
자고로 두부는 가마솥에 만들어야 제대로죠. 무쇠 가마솥에 눌어붙기 때문에 계속 저어줘야 돼요. 얼마나 끓이세요? 한 15분 정도 끓이면은 이제 그 단백질이 충분히 우러나죠. 전날부터 불려놓은 콩을 갈아 가마솥에 끓이고 또 끓여 거름망에 콩물을 걸러 간수를 붓고 슬슬 저어주면 어느새 몽글몽글 덩어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바로 고소한 냄새 펄펄 나는 순두부죠. 이를 틀에 넣고 물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제 두부가 완성됐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 특별한 걸 한번 보여줄 테니까 따라와 볼래요? 두부 말고 특별한 게 또 있다고요? 아, 우리 집의 비법인 청국장이에요. 진나는 거 보시죠? 제가 기계를 만들어서 잡균이 안 들어가게 오로지 청국장 균만으로 띄우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진이 나는 청국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진짜네요. 이 집은 워낙에 콩이 좋다 보니 된장이며 고추장, 간장, 장이란 장은 다 좋은데요. 때문에 별다른 요리법이나 비법 재료도 필요 없답니다. 투박하게 된장, 청국장 끓이고 단, 돼지고기 수육 삶을 때만 몇 가지 비법 재료가 들어간다는데요. 한약재를 넣고 된장, 마늘, 양파, 한약재 다섯 가지 하고 모든 고기 요리에는 구찌뽕 나물을 넣으면은 고기의 잡내하고 고소한 맛이 나죠. 한약재로 잡냄새 잡은 돼지 수육과 직접 만든 손두부 정갈하기 담아 메인 요리 완성. 여기에 된장, 비지장, 청국장 끓여서 직접 농사 짓거나 채취한 나물까지 더해 한상 차림. 이거 식욕이 철로 통합니다.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젓가락은 멈출 줄 모르고 불러오는 배가 야속할 지경인데요. 두부가 예전 시중에서 파는 두부랑 틀리게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좀 단단하고 씹었을 때 좀 씹히는 감이 좀 좋고요. 이런 김치 종류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또 와서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부보쌈 한 접시 비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밥 먹을 시간인데요. 여기서 주인장의 가마솥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밥도 가마솥 해야 맛있죠. 이 뚜껑이 적당한 무게로 눌러주기 때문에 수증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또한 수증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밥맛이 찰지고 윤기가 흐르게 되는 게 가마솥 뚜껑의 비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타공인 밥맛 좋은 집으로 인정받은 데는 바로 가마솥이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한국인의 힘의 원동력 흰쌀밥. 가마솥에 고슬고슬 지어 찌개 말아먹고 된장 떠놓고 쓱쓱 비벼 꿀떡. 오늘만큼은 좀 과식해도 좋겠죠? 제가 원래 흰밥을 안 먹거든요. 집에서도 그런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고 찰졌어요. 민감해가지고 어떤 냄새가 나거나 그러하면은 그런 거에 좀 거부감이 심한데 근데 여기에서는 거부감이 하나도 없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날도 더 춥게 느껴지는 법. 이럴 때일수록 든든한 음식이 좋습니다. 직접 만든 손두부와 가마솥밥, 진하게 우려낸 뜨끈한 곰탕, 투박하지만 깊은 맛이 느껴지는 가마솥 요리 엄지척입니다.